안녕하세요. 풀먼 SNS기 제이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가고 싶었던 힙하고 예쁜 숍들이 많은 성수동에 와 있는데요.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레트로 느낌으로. 어플펜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캠핑을 하려면 작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되게 이템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가벼워서 캠핑 잘 해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죽아라. 역시 아죠. 제가 야외 캠핑 다니면서 실제로 사용하던 제품인데요. 네, 집에서도 이렇게 깔아놓고 지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홈캠핑에 어울리는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브이로그 1편에 이어서 비밀 레시피 2탄, 정백콩 수프로 맛있는 홈캠핑 요리 3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풀무한 자연을 맛있다 정백콩면은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제품이에요. 기름에 튀기지 않는 면,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표현하는 이런 큼직한 재료 시즐컵, 그리고 정백콩 글씨만 크게 강조해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현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성수에서 구매한 범람 그릇 꺼내볼게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거침없이 뜯어보겠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캠핑 요리긴 하지만 야외 캠핑 간 느낌으로 액세서리를 약간 투머치로 장착해봤어요. 캠핑 가서 요리할 때는 사실 그대로 장착하고 요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느낌 중요하니까 장착하고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품기로 저어주면 이렇게 뭉치지 않고 쭉 반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반만 발라서 반절을 접고 한 번 더. 김부각은 잘 건조시키는 게 팁인데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약에서 3분. 오, 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사실 튀김은 바로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얘만 먹어도 엄청 고소한데 스프를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 걸 좋아해서 홍어로 빗겨서 뿌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손으로 좀 꼬집어서 완성. 반모만 정을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자극적이니까 입맛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완성. 정, 백콩, 스프를 한번 하나씩 뿌려줄 건데, 일단. 손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요거 SNS에서 보고 평 이뻐서 구매했어요. 오일이 10,000원. 180도에서 8분. 뒤집어서 8분. 닭손질 해주실 때 빨간 거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잡뼈 같은 거를 좀 제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엄지손으로 빼서 제거를 해주시면 더 깔끔하겠죠. 잡내를 없애는 꿀팁 소개해드릴게요. 씻은 닭을 넣어서 약간 하얗게 될 정도만 살짝 익혀줄게요. 이 정도로 하얗게 되면 꺼내주시면 돼요. 양파도 해가지고 가위로 좀 매콤한 거 좋아해서 두 개 넣을게요. 양념, 아까 홍스프 넣은 양념 넣을게요. 저는 살짝 더 매콤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홍면 스프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간딱이에요. 자, 제가 만든 요리 지금부터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주를 되게 애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이 마르니 맥주로 목을 촉촉하게 만들고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백콩 수프로 삼겹살 만들었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겠다. 면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줄게요. 네. 면이 잘 익을 동안 아까 제가 김부각도 만들었잖아요. 제가 콩소스도 아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콩소스 대박. 제가 들기름이랑 유자청 넣었잖아요. 되게 향긋하고 약간 봄을 약간 먹은 느낌? 이제 라면이 잘 익은 것 같아요. 캠핑에서 볶음밥 뭐 김 넣고 뭐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라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박하게 두고 짠. 약간 비주얼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김부각을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컵. 김부각이 되게 바삭한데 양념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완전 확 스며들어요. 맛있다. 오늘 제가 정백콩 수프로 캠핑 추천 요리를 제안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고요. 생각보다 되게 쉽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방을 하러 촬영을 오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